만들어졌을 때 보면 그 울림과 감동은 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여러 많은 좀 힘드신 분들과 지금 살고 있는 이 사회에 소외된 분들도 많이 오셔서 저희 공연을 보시고 힘을 갖고 꿈을 다시 찾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굉장히 뻣뻣하게 하네요. 제가 또 이제 보컬 그룹이라서 몸을 쓸 일이 없었었는데 그만큼 이제 발레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거는 역시나 이제 몸의 유연성을 기르는 것, 스트레칭 하는 것들이 너무 힘들었고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아팠는데도 참고 하니까 이게 늘어나는 거를 보면서 그게 되게 이제 매력이 있어요. 발레 자세 동작들을 하는 게 너무나 어려운데 제가 스트레칭 그 보통 조금 참으면서 하나하나 할수록 그 동작들도 조금 조금씩은 더 미세하게 예뻐지고 좋아지고 멋있어 보여지고 하는 것 같아서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노력을 해서 땀과 이런 고통들을 참아내는 시간만큼의 그런 대가가 조금 조금씩 주어지는 게 발레의 매력인 것 같아서 조금 계속 이제 기본에 충실해서 기본기를 자꾸 다져나가 보다 보면은 좋은 무대를 할 수 있겠지만 저에겐 아직 그렇게 많은 시간이 있지 않다 보니까 저도 욕심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이제 나빌레라가 공연이 끝나고 나서도 또 다음에 또 몸을 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다면은 할 수 있도록 되게 계속 발레를 하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발레의 매력이 참 무궁무진하지 않나 싶습니다. 할아버지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요? 넌 가능성이 아주 많은 무용수니까. 무슨 가능성이? 좀 더 해보고 싶어.
시간은 깊이 숨들이 시간이 필요해. 어, 마치 그랑프리의 차례. 뭘 안다고? 내가 알아서 해요! 주가 터진 곰팡이 핀 작은 반지하 햇반과 라면이 전부인 하루 이게 내 미래라면 그냥 여기까지만 어차피 끝에 아무것도 없어 언제 수술하고 언제 군대가 어디로 떠돌게 될까 처음엔 야구였어 이채영! 남자는 이런 운동을 하는 거지 전해라 아웃! 그 다음에 수영 어떻게 된 게 맨날 사등을 못 넘기냐 아이고 그 다음에 축구 야 이채호! 이 새끼야! 진심 새끼야 니네 배가 왜 거기까지 올라가? 너가 다녔으면 오프 아니었잖아 씨. 대본 너 때문에 이게 뭐냐? 구멍 새끼 야 돈이 없으면 실력이라도 좋든가 너 새끼야 넌 공 올리는 것처럼 진짜 애매해 너 때문에 우리 다 대학교 가서 인생 조지면 네가 책임질 거야? 어? 시간은 즐거웠지만 늘 애매하시려 항상 거기까지만 계속 포기했던 시간들 그 정도면 충분했어 아무것도 없잖아 그게 내게 이렇게